안녕하세요. 엑소혁TV입니다. 5호 태풍 마리아, 6호 태풍 손띤, 7호 태풍 안필 관련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간략한 예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기습폭우로 위험한 상황이 계속하여 연출되고 있는데요. 8월 10일 중국 허베이성 청도시 식룡현에서 한 강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친숭링진에 위치한 한 민박에 28명이 고립되었습니다. 새벽 3시 15분에 식룡현 소방구조대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강물이 급격히 불어나 민박 주변 도로가 이미 침수되었고 가장 깊은 수심이 2m를 초과했으며 물살이 매우 거세서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신속히 구명보트를 내리고 고립된 관광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힌 후 고무보트를 이용해서 이들을 침수된 객실에서 차례로 구조했습니다. 일본 지진 소식입니다. 8월 8일 오후 4시 43분에 일본 큐슈 슈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7.1, 전원의 깊이는 30km의 강진이 발생을 한 이후 슈가나다 해역에서 8월 12일 월요일 오후 4시 현재까지 19번의 여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지구의 지각은 여러 개의 큰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판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미끄러지면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판의 경계나 단층선이 바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단층선은 일반적으로 직선이나 곡선 형태로 길게 이어지며 지진은 이 단층선을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여주는 지진들이 7월 13일부터 오늘 8월 12일까지 한 달간 지진 발생 방향을 보면 일본의 지진은 규슈에서 관동 지역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 단층 또는 지각판 경계에서 일련의 지진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층이 활성화되면 그 단층을 따라 연쇄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단층 내 응력이 분산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큰 지진이 발생한 후 그 지진으로 인해 지각 내에 남아있던 응력이 주변 단층으로 전이가 되면서 연쇄적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진은 일종의 도미노 효과처럼 특정 방향으로 연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현상을 지진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현재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길게 평행으로 늘어선 모습은 이러한 클러스터링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관동 지역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1923년 9월 1일 발생했던 규슈 규모 7.9의 관동 대지진은 요즘 발생하고 있는 일본 규슈 슈가나다 해역에서부터 가나가와 현까지 평행으로 이동 방향이 비슷한 지진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역시 큐슈에서 시작해 관동 지역으로 이동 후에 다시 후쿠시마로 이동한 지진이었습니다. 평행으로의 완벽한 진행 방향은 아니지만 여진과 전진이 발생한 위치를 보면 해안선을 따라 길게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44년 12월 7일 발생했던 규모 8.1의 도카이 지진 역시 발생 직전 몇 달간 일본 남부에서 북부로 이어지는 지진이 발생한 후에 도카이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규슈에서 간토 지역으로 이어지는 지진들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단층의 활성화나 지각판의 움직임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큰 지진의 전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큐슈에서 간도로 이어지는 지진의 패턴이 큰 지진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현상은 단층이 활성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관동 지역에서 앞으로 일본의 관동 지역에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큐슈에서 간도 지역으로의 지진이 평행으로 발생하는 패턴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태풍 소식입니다. 5호 태풍 마리아, 6호 태풍 손띵이 발생하면서 일본의 이 관동 지역과 도호쿠 지역에 많은 폭우가 오고 있으며 6호 태풍 손띵까지 일본을 향하면서 많은 피해 우려가 있는 가운데
한국은 5호와 6호 태풍 모두 한국으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위치에 있지만 태풍들로 인하여 한국의 기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7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태풍들의 영향으로 동풍이 강해지면서 발생이 예측되는 대한민국의 간접 영향 7가지를 보며 첫 번째는 지형효과, 오로그래픽 이펙트입니다. 한국의 동해안 지역은 산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동풍이 강해지면 이 동풍이 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팬 현상이란 공기가 산을 넘으면서 상승하다가 다시 하강하면서 건조하고 따뜻해지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동해안 지역은 물론 내륙 일부 지역까지 기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기압의 영향, Influence of High Pressure System입니다. 태풍이 일본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한국 쪽에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자리잡게 됩니다. 고기압은 일반적으로 하강 기류를 동반하며 이로 인해 하늘이 맑아지고 일사량이 증가해 기온이 높아집니다. 태풍의 위치와 이동 경로에 따라 한국에 형성된 고기압이 더 강해지면 더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습도와 체감, 이 온도, Humidity and Heat Index입니다. 동풍이 바다를 지나면서 수증기를 머금게 되는데 이 수증기가 한반도에 도달하면서 높은 습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체감 온도가 상승하게 되므로 사람들은 더 더운 날씨를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해양 효과, 마린 이펙트입니다. 태풍이 해상에서 불어오는 동풍을 강화시키면서 해양에서 발생하는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한국으로 유입됩니다. 이로 인해 기온이 높아지고 불쾌지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람 수령대 형성, Convergence Zone Formation입니다. 강풍 동풍이 강한 동풍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다른 바람과 만나면서 수령대, 이 바람이 모이는 지역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수령대는 구름이 발달하고 강한 소나기나 폭염을 유발할 수 있는 기상 조건을 조성합니다. 여섯 번째는 공기 흐름의 변화, Altered Atmospheric Circulation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의 대기의 흐름이 변화하면서 고기압과 저기압의 위치가 조정이 되고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 열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기 흐름의 변화는 특정 지역에서 이상기온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온난한 해류의 영향, Influence of Warm Ocean Currents입니다. 태풍이 해상을 지날 때 따뜻한 해류를 타고 동풍이 강해질 경우 이 바람이 한반도로 유입되어 고온 다습한 공기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온 상승에 기여할 수 있으며 무더운 날씨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를 살펴보면 5호 태풍 마리아, 6호 태풍 손띤, 열대저기압 TD08W가 보이는데요. 현 상태로는 TD08W의 진행 방향 등에 대하여 여러 슈퍼모델들의 예측들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